최근 대전 대덕문화센터의 새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목원대로부터 최종 낙찰을 받았는데요. 대전시로부터 고층 건물에 대한 승인도 받아놓은 상태로 목원대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덕특구 연구기관들은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덕과학문화센터의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자마자 그동안 공공기관의 입장 때문에 별다른 성명을 내지 못했던 대덕특구의 기관장들마저 이제는 반대 성명에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20명입니다. 사실은 연구단지의 그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고층 건물이 이렇게 두 개 쌍둥이 건물이 들어선다고 하게 되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과학문화 와 전통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요. 대덕특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한테서도 우리들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과학 문화를 전혀 느낄 수 없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상업적인 그냥 돈만 추구하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목원대로부터 최종 낙찰을 받은 업체는 화정 DNC.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로 알려졌는데 470억 원을 지불할 규모의 회사치고는 외부에 전화번호 하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지 올 6월에 신설된 업체라는 기록만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예, 동대문구 천호대로로 돼 있는 애예요. 저희한테 문의하신 데들은 다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특구인들은 고도 제한 구역인 연구단지로 들어서는 관문인 이 센터만이 왜 상업지구인지, 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승인이 왜 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 일이라 그 경과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곳 연구단지는 연구원들의 연구시설로서 고층시설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대덕문화센터는 상업용도시설로서 고층을 질 수 있도록 해온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동안에 3,700여 분의 반대운동을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모두 다 이 상업시설로 지정돼서 고층 오피스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를 낮췄다는 얘기만 기억나는데 보통 이제 12월 같은 법적이거는 시에서 다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냥 분야별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별로 없네요. 거기 지역은 그 근린상업시설 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높이 제한이 별도로 이제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높이 때문에 이제 좀 나름대로의 위원회에서도 이제 좀 그 중론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7층하고 19층으로 93년 당시 대덕과학문화센터의 디자인 공모에 당선돼 직접 설계를 진행한 설계인은 우성이산 능선과 대덕특구 진입로의 관계를 고려해 이 같은 건물을 지었고 그런 점이 공모 당선에 결정적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지금껏 방치된 관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지세를 보면 말이죠, 거기가. 네. 그 뒤가 이게 산이 땅하고 이렇게 연결돼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운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이제 받아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저는 가운데를 이렇게 지웠어요. 네. 여기 서울에 왜 예술전당하고 거의 같은 조건 아니에요, 거기가. 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뭐 서울 시민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네. 이건 대전 시민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고, 대덕 단지는 물론이고, 네. 크게 봐서는 이거 국가에선 진짜 망신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과학하고 관계도 전혀 없는 그런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네. 목원대는 조만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자인 화정 DN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6개월 내에 잔금이 치러지면 대덕센터의 매각이 완료됩니다. 거금을 들여 센터를 매입한 민간업체는 고층의 상업적인 건물을 지어서 투자 이익에 나설 것이고 이 대덕특구를 고층 빌딩이 내려다보는 광경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막고자 하는 특구인들의 발걸음이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CNB 뉴스 윤병철입니다.